guys. 오늘도 아트 영상을 찍겠습니다. 먹방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벚꽃 컬렉션 네, 과자를 사서 먹방을 찍을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최근에 살 쪄서 시작했거든요. 많이는 못 먹고 맛을 보고 리뷰를 한번 써볼게요. 포장지가 딸기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카스타드 벚꽃. 뭔가 딸기 그림을 통일한 느낌? 이 뭔가 똑같이 생겼는데 디자인이? 얘도 디자인 똑같은 거 아니야? 봉실 똑같아! 같은 회사인가봐요? 딸기가 똑같은데 약간 배경 색깔이 조금 다른 느낌. 뭔가 봄 딸기 해서 이제 얘도 좀 크런키 딸기 맛 처음 봐서 사왔고요. 얘도 딸기 파티, 뭔가 봄 파티, 딸기 파티에서 이제 사왔어요. 오, 얘도 핑크 핑크? 얘도 좀 처음 보는 오레오? 라즈베리. 얘는 알고 있는 딸기 빼빼로. 꽃달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갈콘부터 먹을게요. 약간 딸기가 박혀있는 약간 핑크빛? 네. 약간 핑크빛이 박혀있는 꽃갈콘이에요. 짱짱 달아요. 자,
자, 그러면 오레오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색은 그렇게 분홍빛이 돌진 않네요. 약간 연분홍.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향이 좀 나는 오레오. 그러면 카스타드를 먹어보도록 하지. 초코빵같이 블랙이에요. 그리고 약간 여기가 쫀득쫀득. 반을 잘라서 슈. 갯잼이? 잼이 있는 거 보이죠? 네, 있습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검정색으로 바꾼 맛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몽실 반쪽만 먹을게요. 마시멜로. 그러면 반쪽은 아니지만 이만큼 먹어보도록 미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킨은 흰색이니까 다들 맛을 아실 것 같지만
맛있다. 페페로가 초콜릿 과자잖아요. 근데 이 크러키 딸기 초콜릿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연분홍. 저희 여기 분홍처럼 연하네요. 딸기향 맛이 좀 강해요. 맛있어요. 진짜 딸기는 아니지만 딸기향 맛이 강해요. 그냥 이거 두 개는 추천이고, 딸기 페페로는 맛있어요. 네.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포카코너는 약간 이렇게 먹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벚꽃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